우리 저번 시간에 그 1강, 2강 해서 끝나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확률의 특강 활용해서 특강이 하나 있네요. 옛날에는 이 기하학적 확률을 배웠는데 요즘은 조금 잘안 나오는 경향은 있어요. 그래서 뭐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간단해. 뭐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이 있는데 내가 이걸 4등분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를 ABCD라고 하자. 그러면 내가 뭔가 여기다가 다트를 딱 하나 던졌어. 내가 다트를 좀 좋아하나 봐. 실제 하지도 않는데.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트를 하나 딱 던졌는데 A를 맞출 확률은 그럼 A를,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가 뭐 4라고 치면 그 중에 A에 해당된 넓이가 1이잖아요. 그래서 이 A에다가 내가 다트를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다. 이런 게 기하학적 확률이야. 그래서 전체 영역의 크기분의 이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의 크기, 뭐 이런 거다. 굉장히 단순하죠. 뭐할게 없어요. 뭐 이런 거고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. 이게 좀 어렵네요. 근데 문제가. 뭐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 문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임의의전 P를 잡겠대. P를, 그러니까 P를 막 이렇게 잡겠대. 이렇게 P를 막 어디에다 잡을지 모르죠.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막 P를 잡겠대. 이렇게 P를 잡았을 때이 PA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딱 느낌이 예각삼각형인 것 같긴 해요. 느낌이.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. 예? 자,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이제 기하학적 확률을 좀 이용해서 이제 풀 거다 이거죠. 기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.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원에서 이 지름을 낀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90도라는 특성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둔각삼각형이죠. 일단은 이 P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막이 P가 이 안에 이 영역에 이렇게 내부에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P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넓이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란 거죠. 이렇게 막 P가 이런 데 있을 수 있다 이거죠. 이렇게 막 이런 데 있을 수 있다. 이걸로 시간대 외워야겠다. 막 여기 꽉 채우겠지? 그래서 P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넓이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동일하므로 이 4예요. 그때 실제 이 P가 둔각삼각형이 되는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? 자, 보세요.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. 이렇게. 그러니까 P가 만약에 이 원의 테두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무조건 직각삼각형. 그러면 근데 여기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게 예각삼각형이 되니까 이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P가 이 원의 내부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. 그럼 이게 여기가 이제 둔각이 돼버리거든. 그러니까 P가 막 요런 데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P가 요 파란 점이어야만.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를 꽉 채우겠죠? 그럼 이건 반원의 넓이네. 반원의 넓이. 그러니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로 나눠주는 거죠. 그래서 2분의 파이다. 그래서 정답은 8분의 파이다. 그러니까 확률에 파이가 들어가니까 좀 어색한데 파이는 어차피 3.14159이니까 그렇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. 뭐 이런 문제다라는 거. 110번 하나 조금 더 보여줄게요. 약간 기하학적 확률을 2차 방정식에 섞은 건데 2차 방정식이 수학에서 중요하니까. 이게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요. 이게 실근을 가질. 그러니까 A가 지금 수직선에 나타나면 이게 A축이라고 하자. A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마이너스 2부터 1에. 그러니까 A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넓이는 지금 마산부터 시작해서 2까지니까 A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영역의 길이 또는 넓이 또는 길이는 여기서 5가 되는 거죠. 5분의. 근데 실근을 가질 확률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. 그러니까 짝수 공식 안 쓸게요. 비제곱. 선생님 짝수 공식 쓰는 거를 좀 선호하지 않아요. 나는 할수 있거든? 근데 여러분이 하도 많이 틀려서 그래서 나도 짝수 공식 그냥 안 써버려요. 보고 배울까봐. 그래서 비제곱 마이너스 4. 쓸수 있는 애들은 쓰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다 쓰지 말라고요. 그래서 상위권만 써라. 5, 4, 20. 여러분이 하도 많이 틀려. 그래서 4로 나눠주고, 어차피 4로 나누면 짝수 공식 쓴 효과가 나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네. 모든 수학은 다 2차죠. 그래서 A가 0 이상이거, A가 0 이하거나 또는 A가 5 이상이다. 그러니까 이 중에 A가 5 이상인 부분은 없잖아.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고 A가 0 이하래. 얘 A가 0 이하, 0 이하. 그러니까 0 이하인데, 그래도 여기를 못 벗어나. 그러니까 A가 0 이하더라도 얘가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죠. 여기를 못 벗어나요. 그럼 요 길이는 3이네, 3. 아, 그래서 이 기하학적 확률은 5분의 3이다라는 거.
너무 설명 잘했다 이거 그림으로. 자화자찬 해봤습니다. 미안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기하학적 확률까지 해서 다 배워봤습니다. 실제는 근데 확률이 굉장히 어려워요. 굉장히 어려워. 아, 또 있네. 이게 특강이었구나. 3이 또 있네. 여기까지만 해야겠다.